아주 오래돼. 옛날 이야기 젊은 왕자가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됐네. 짜잔. 어디로 가야 된대요? 뽀로로 파크. 여기서 봐, 뽀로로 옆에. 아, 안녕. 어, 거기. 어, 드. 여원이 저한테 루피 옆에 앉았어. 루피 안녕. 여원이가 만나고 싶었대. 우리 이따가 진짜 뽀로랑 친구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러 가자. 고고. 야, 어디 가고 싶어요, 여원이? 여기 우쪽 올라가는 거. 그래. 아, 이쪽으로 올라. 네. 네. 슈. 어, 물리치자. 어서 거미를 잡아줘. 여기. 어, 고마워. 야, 야. 거미 거기다. 이 이번에는 끝이야. 어, 어디 도망가고.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다 무찔렀나 봐 우리가. 어, 오. 루피랑 패티 나왔으면 좋겠어? 루피 패티 나오면 여원이 인사할 거야? 안녕, 루피야! 이렇게 할 거야? 어? 여원이 뽀로로 마을 놀러 왔어요. 불러. 여원아, 같이 노래 부를까? 안녕 친구들. 나는 추운 겨울이 제일 좋아. 하지만 겨울엔 바람도 쌩쌩 불고 너무너무 추운걸. 손도 발도 뻥뻥 얼어버릴 것 같아. 루피,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좀 부끄러워? 손이 진짜 만나니까? 한번 보여줄게. 여기 핸드폰으로 어때요? 예뻐. 여운이 막 반짝반짝이도 붙었어. 어, 와. 어, 나왔어, 나왔어. 짜잔. 와, 여운이 봤어? 얘는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항상 없는 상태에서 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 거고.
내려갈까, 연아? 어, 우와, 이쁘다. 오늘 저녁은 미역국을 먹으러 갔어요. 아내가 요즘 밥이 많이 땡긴다고 하는데 마침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미역국집이 있어서 미역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미역국이에요. 저희는 석쇠불고기 정식이랑 양념 석쇠불고기 정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양념이 뭔가 약간 새콤한 맛이 나서 입맛을 좀 돋궈줬어요. 좋더라고요. 미역국 엄청 진해. 그래요? 진짜 맛있다. 여보, 여기 그러면은 큰 거 먹을만해? 어? 큰 거 먹을만해? 어, 이런 미역국이면 나는 돈 주고 먹을 거야. 아, 미역국 돈 주고 사 먹기 진짜 오랜만인데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네. 오. 맛있죠? 진짜 짠하네. 짠이 엄청 먹었거든요. 아. 많이 샀는데 형이 너무 많이 먹을까 봐 엄청 먹었어. 똑같이 먹었어요, 형이랑. 어? 별로 했었는데 좀 진해졌나 봐. 안에 뭐가 안에 튀겨서 위에 양념 뿌려줘 있고. 먹을까? 여기 생선 좀 줄까? 아니, 엄마 괜찮아요. 미역국 먹을 거예요? 네. 드셔보세요. 아빠, 이거 먹어. 먹어. 여원아, 거기 사람 많아서 엄마 휴지한잔만 줄래요? 네. 맛있다. 맛있지? 이거 같아. 약간 딱딱한 젤리빈 같은 거. 약간 콜라 맛인데? 아, 그래요? 나는 무슨 트로피칼 맛 이런 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그런 젤리보다 이 젤리빈이 맛있어. 거미 젤리. 거미 젤리. 한번 입장을 하면은 너 거미 젤리야. 거미야? 봐봐. 거미 젤리. 어, 무서워. 아빠 먹어버려야 되겠다, 무서우니까. 아, 나눠 먹어, 그럼 아빠랑. 아빠 이거 먹어, 거미. 가게가 밤에 늦게 도착하면 잤는데 내 어린이집 가까운다고 생각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깜깜한 밤이 돼서. 여보, 이건 뭐야? 여원이가 올려놨는데? 자기도 아. 아까 올리고 있었어. 아, 진짜? 우와, 연아 엄마가 꽃 만들었어. 우와, 이쁘다. 봐, 석쇠 어딨지? 여기. 가위에다가 끼우고, 잠깐만 연아. 끼우고.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잠자리 같아. 어, 나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여보, 아까 어마어마한 걸 봤어. 뭔데요? 근육맨. 근육맨을 만들어요, 이걸로?